지금처럼 편리하게 이용하는 컨택리스 결제. 저도 이제 컨택리스 결제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결제가 컨택리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비자의 컨택리스 결제는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카드를 건넬 필요가 없어 위생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 결제 표준인 EMV 방식을 따르고 있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에서 컨택리스 결제의 편리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컨택리스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컨택리스 결제가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 보시게 되면 왜 하루빨리 컨택리스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컨택리스 결제가 되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우선 결제 속도가 정말 빨라서 놀랐어요. 손님이 몰리더라도 결제가 빨라지니까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인 관광객 손님도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카드를 탭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컨택리스 카드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은 위생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컨택리스 결제가 안심이 되고요. 또 요즘은 다양한 디바이스로 결제를 하시는데 컨택리스 결제 단말기로 전부 수용 가능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의 컨택리스 결제는 무엇보다 빠른 처리 속도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 3초씩 걸리던 기존의 결제 방식에 비해 평균 0.5초라는 놀라운 결제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드에서 결제에 꼭 필요한 취소안의 정보만을 밀고 오기 때문이죠. 컨택리스 결제가 글로벌 표준인 EMV 방식을 따른다는 점 또한 중요한데요. EMV 표준은 결제 정보를 다중 레이어로 보호하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자의 컨택리스 결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맹점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 표준을 선도하는 비자가 적극적으로 컨택리스 결제를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현장에서 원활하게 컨택리스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비자도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